하이킹코스 여기까지 있다고 아 여기까지 올라가요? 여기가? 대나무숲 우거진 데는 물이 있다고 옛날에. 네, 옛날에 여기 직접 그러면은 그 다이아몬드 자체를 진짜 켜댄 곳이네요. 예예 예. 여기 보면은 다이아몬드를 켜는 거고. 오 옛날 다이아몬드. 1920 그러니까. 1920년도에. 2년 됐죠. 아 요요 그 마을이네요. 네. 플레이트가 1924. 그때 당시 1924년도 예. 네바다. 이렇게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를 캐든데 아, 그래서 생긴 이름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블루 예,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이 블루빛 블루 다이아몬드 아 네. 이런 그, 그때 당시에 이제 동네 52년도 아가씨들 아 이 동네 아가씨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 건물도 지금 다 남아있습니다 아 이런 건물이 네. 아직도 남아있어요? 네, 여기 있는 스쿨 아 그렇구나 여기 보면은 블루 다이아몬드 스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그때 당시 이제 그 예. 프론티어들이 예. 이제 말을 타고 예. 개척하러 다니는 시대. 아 맞네. 예. 다 이 지역이네요. 네, 다 이 여기에 이 동네. 예. 조금 있다가 네. 아침 먹고 예. 아, 이쪽으로. 잠깐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그 아침 식사 블루 블루 다이아몬드 이, 지역에서. 이, 예. 블루 다이아몬드 안에 카튼 우드입니다. 네. 아 카튼 우드? 카튼 우드. 아 카튼 우드 스테이션이라는. 블루 다이아몬드 네바다. 블루 다이아몬드 네바다에 네. 있는. 여기서 클릭해 보시면. 네네네. 아우 귀여워. 실제로 이 네. 이게 야생으로 이 동네 삽니다. 네. 진짜 이게 그냥 예. 야생으로 사는 거예요? 네, 야생으로 사는 거예요. 아 네. 귀여워. 캠피디가 여기 왔을 때 네. 밤에 쓰레기통 뒤지고 예, 예, 예. 그러는 거를 아 맞아 찍었어요 예, 영상 예, 찍었죠. 어 실제로 예 오케이 예 요 마을 요렇고 오늘 여기서 이제 예, 여기, 아침 식사는 요쪽에서 카튼 우드 이제 동네 예 카튼 우드 자 오늘 또 아침 식사 한번 여기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 블루 다이아몬드. 예,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네바다에 있는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지역에 우리 여기 꼰대 형님하고 오게 됐는데요. 여기는 뭐 거의 뭐 마스코트가 야생 당나귀. 예, 야생 당나귀가 이 동네 마스코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블루 다이아몬드. 예전에 여기 진짜 다이아몬드를 캐던 예, 광산이 있던 그런 광산 마을이에요. 광산 마을인데 아직도 이 지역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폐광이 된 것 같고 그 마을을 아직도 보존하면서 관광 지역으로 이렇게 아직도 있는데 동네 이렇게 또 구경시켜 준다고 또 우리 꼰대 형님께서 또 저를 또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지금 카페테리아 같은 여기서 이제 저희 이제 아침 식사 블랙퍼스트 블랙퍼스트를 오늘 여기서 한번 먹으려고 한번 와봤어요. 그래서 오늘의 그 아침 식사의 그 메뉴는 예 블랙퍼스트 파니니 예,
파니니 이거를 오늘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지금은 마켓스시 대표 우리 그 영초인님을 만나러 마켓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 오늘 직접 영상으로만 보다가 이번엔 처음 우리 꼰대 형님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봤는데 직원들도 많고요.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만들어 놓기 바쁘게 팔려 나가고 있었고 생각보다 정말 싱싱하게 보였고 퀄리티가 있어 보이는 그런 스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초인님께서 이런저런 사업 비즈니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게 됐던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